네, 오늘도 카르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르텔이라는 것이 평소 끼리끼리 인간관계를 맺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 리그 안에서 이권과 자리를 나눠 갖는 것이 바로 카르텔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검사들을 보니까 1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을 보니까 한국수산조사기술원의 비상임감사라고 하는 신동국이라는 분은 여주지청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여주지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청장을 근무했던 곳이죠. 한국산업은행의 사회이사라고 하는 이석환이라는 분은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에 있는 그 같은 중수부를 하는 거죠.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사임감사인 김태철 씨는 장모, 최은순 씨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 정도면 서로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다가 좋은 자리를 나눠 갖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참고로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는 연봉이 2억 3,859만 원입니다. 꽤 좋은 자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이런 카르텔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검사 카르텔을 해소하기를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